웃음기 하나 없는 삭막하고 건조한 여러분들의 입가를 반짝 웃게 만들어주는 시간 수요일엔 비식탄. 카페를 갔는데 제 맞은편에 커플이 앉아있더라고요. 그냥 앞에 있어서 몇 번 눈이 마주쳤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저한테 오는 겁니다. 저기요, 저 여자친구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죠? 그만 좀 쳐다봐 주실래요? 아, 억울해. 저기요, 나도 보는 있거든요. 요즘 아내가 손석구 씨에게 빠져 있어요. 얼마 전 손석구 씨 드라마보다 옆에 앉아있던 저를 보더니 뭐야? 당신 왜 그렇게 생긴 거야? 짜증나. 아니, 화를 내면서 가슴을 퍽퍽 치는 거 있죠? 아, 억울해. 누군 이렇게 태어난 거 싶어서 태어났나? 자, 매일 챙겨 먹는 비타민처럼 수요일 오후에 꼭 챙겨 들어야 하는 코너죠. 피식타임. 자, 오늘은 완전체 네 남자와 함께합니다. 이용주, 정재영, 김민수, 김혜준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각자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자기를 꾸미는 말 어떤 네. 그런 걸 넣어서 소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신인 때 막 그런 거 하잖아. 뭐 네. 저는 비주얼을 맡은 뭐 이런 거죠.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최파타에서 미래를 제시하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코미디언 이용주입니다. 어머. Yes. 사기꾼인데요. 화법이네. 아니 오늘 옷 입은 것부터 해가지고 생김새부터 약간 핀테크 사기꾼 같은 느낌이 사람이 깨름직해. 제가 잠깐 10분 정도만 저한테 시간을 할애해 주시겠어요? 저한테 뭔가 전할 말씀이 있거든요. 야, 근데 그 표현 너무 좋다. 그래, 뭔가 사람이 깨름직해. 네. 뒤가 구려. 앞에는 멀끔한데 뒤가 구려. 뭘 좀 꾸미고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뒤가 전부 다 망사일 것 같아. 정직하게 돈 버는 사람은 아니야. 남의 눈물 흘리게 하면서. 네. 근데 오늘 얼굴이 네. 뭐 분해가 엄청나네요. 예, 분해가. 예. 아니 머리 뽕도 그렇고 오늘.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로. 목걸이랑. 샵도 좀 들렀다 왔고. 아니 그러니까 그 점 이슈 다음엔 계속 메이크업을 하시네요. 이제 맨 얼굴로 못 다니겠지? 정말로요. 진짜로. 점 이슈. 점이요. 제 얼굴 이제 얼굴을 하루에 몇 번씩 보는데 이제는 두껍 여기 지금 손으로 긁잖아요. 이만큼씩 나와요. 진짜. 아니 제가 지금 용주 씨 점 뺀 이후로 처음 메이크업을 한 거 봤거든요. 네. 근데 진짜 깨끗해졌어. 그러니까 이런 맛에 들리면 절대 앞에 슈퍼에 판단 사러 가도 저 이걸 못 벗어. 그러니까 요즘 용주 형 별명이 거울 공주거든요. 거울을 계속 보고 있어요. 예. 어떤 거울 공주 용주 용주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피식대학의 재무 설계와 수많은 어떤 경영 3당 경영 지원 백오피스를 담당하고 있는 정재영입니다. 네. 백오피스. 우리 정재영 씨는 믿음이 가네요. 진짜 원래 그렇잖아요. 피식대학에서 그런 걸 맡고 계시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고 왜냐면은 그 실제로 하는 분들은 이런 거 하는 분들은 이렇게 수수하게 입고 있지, 이렇게 화려하게 입고 있지 않아요. 아니 근데 그 티셔츠도 좀 디테일이 들어간 것 같은데. 요거 성수동에서. 예예. 예. 예. 그러니까 이쪽에 흑채 떨어진 거. 네. 요거는 이런 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게 자꾸 나가요. 흑채 스타일이. 네, 그래서 흑채를 좀 뿌려줘야 아니, 사람답게 보여서. 무슨 티셔츠가 보는 라디오 못 보시는 분들 위해서 아니 너무나 예쁜 그린 위에 이쪽 한쪽 어깨에 흑채를 이렇게 뿌린 거. 사실 화정 누나가 이렇게 해서 가만히 있는 거지 저희는 항상 옷 지적하면은 아주 큰 소리 오갑니다. 네, 고성 방가가 오가죠. 큰 소리 오가. 뭘 알아 형님. 재영이는 그 부분에서 안 참잖아요. 그죠? 비싼 거야. 유명한 거야. 난 디테일 알아봐 줬잖아. 진짜 역시 아시네요. 그렇지, 이것도 그렇지. 민수도 사실 아는 브랜드인데 이 친구가 제가 입기만 하면은 좀 다른 걸로 평가를 줘요. 전화를 하더라고요. 지가 입으면 괜찮으면서 내가 입으면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패션을 모르면 모른다 인정하면 되는데 아는 척 하는 게 전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 민수 좀 털어줘. 자, 우리 민수 씨 오늘 겉멋 잔뜩 들어갔어. 야, 민수. 야, 모자 않다. 위에 선글라스 올리면 끝이야. 만만치 그런 않다. 사람은 피해 다녀. 만만치 않아. 민수는 제가 소개해줘도 될까요? 예. 민수 예.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LA인가요? 중독자, 쇼핑 중독자, 핸드폰 중독자, SNS 중독자 김민수 씨 모셨습니다. 네. 네. 쾌락주의자입니다. 아니 벌써 T에서 굉장히 그 명품의 글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네요. 아니 저 벨트도 좀 보여주세요. 일어나서. 벨트는 이거는 마크가 없는 거예요. 너 허리도 막 신경 많이 썼잖아요. 허리에다 뭘 주렁주렁 달고 왔어요 지금. 다 처음 보는 옷이야. 예, 뭐 아니 뭐
아, 샀어요. 왜요? 아니 돈을 그렇게 무스도 쓰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 아 괜찮습니다. 근데 집안이 괜찮아요. 좋아서 괜찮아요. 맞네. 뒷배가 있었네. 집안이 좋아요. 아 제가 다 앉아 있으니까 LA 팟캐스트 같잖아요 지금. 어 그래요? 그 말입니까? LA 어디요? 한인타운 쪽에. 미국에 이제 부모님 돈으로 유학 잠깐 한 1년 반 갔다 오고. 아 그렇지. 1년 반도 많이 갔다 오지. 그래서 LA 물 다 들고 와가지고 예, 티내는 사람 같아요. 그 모자 위에 이제 안경 걸치셨잖아요. 예예. 예. 왜요? 아니 그거는 절대 밑으로 안 내려오는 안경인가요? 예, 이거는 예. 의자에 딱 완전 아직 모자에 딱. 아니 오늘 햇빛이 진짜 쎘는데도 이걸 절대 안 쓰더라고. 그러니까 막 지금 민수를 쫙 보면은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어. 그러니까 좀 적당히 해라. 아니 헤드에도 참 야, 많이 하네. 아 왜? 나도 뭐 만족스러운데 오늘. 예. 아니 좋아요. 네. 예. 예. 네 오늘 무엇보다도 오늘 제일 잘 입은 분이 계십니다. 네. 네. 너무 멋있어. 아 저 오늘 또 이분 또 할 때 감동하게. 네. 아 너무 멋있다 진짜. 야, 네 괜찮나요? 많이 꾸몄다 너. 네 뭐 꾸미다니요. 저 의상 같이 그냥 꾸안꾸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어떤 대학생 오빠 뭐 그런 느낌 아시죠? 아 전혀 그렇게는 안 느끼고. 그러니까 선배. 아니 선배 저 오빠. 네. 편의점. 파라솔 밑에 앉아 계신 아, 그러니까 룩. 대학교 편의점 앞에 잠깐 이제 대학교 운동부 행정실에서 일하신 분 계시거든요. 아니 대학생은 아니에요. 아니요 저기 저것도 있어요. 저기 해변가 해수욕장에서 단기로 두 달만 파라솔 사업이랑 튜브 빌려주셔서 튜브 바람 넣어주시는 분. 딱 건강함이 있단 말이야. 네. 이게 잘 입었다고 시작하지 않았어요? 아니 자체가 모래사장에서 담배 겁나 필 것 같아요. 아니 뭐가 그렇게 돼요? 확실한 건 카드 결제 안 받으시고 현금만 받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탈세야 이거. 저는 뭐 한마디밖에 안 했거든요. 돌아오는 게 20마디예요. 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룩으로 막 네. 이런 게 쫙 나오는 게 너무 재밌다. 아 재밌네요. 그게 모아지잖아요. 진짜 네. 모래사장에서 담배 겁나 필요한데 담배 꽁초 막 처리 안 하시고 그리고 앉은 자리에서 한 너다섯 개는 그냥 더끈하게 그냥 풀풀 네. 저분이 절대 카드 안 받고 현찰로 충분해서 담배 냄새 나고 믹스 커피 좋아하고 믹스 커피 충분해서 담배 냄새 나고 처음 듣는 단어예요 재영 씨. 아이고 예 우리 혜준 씨가 네. 또 정말 오늘이 이제 피식대학에서는 마지막 뭐 다른 거 일 있고 이럴 땐 나오실 수 있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 예, 시간이 예. 이제 맞으면 무조건 예. 나올 수 있잖아요. 아 이 저 엔터계에서 마지막이 아니었군요. 오늘 우리 피식타임 아, 이제 이 타임에서 이제 피서 시즌이어가지고 해변 해수욕장을 가는데 그곳에 가서도 브이로그를 찍습니다. 놀지 않아요. 놀지 않아요. 네. 오늘 그래서 우리 또 혜준 씨 팬분들이 아, 또 이렇게 케이크를 또 예 오늘 또 마지막이라고 너무 맛있는 딸기 크림 네. 치즈케이크랑 샌드위치랑 주스도 주시고 주스도 보내주시고 저희 네. 너무 잘 먹겠습니다. 네. 예. 아유 참 서지수 씨가 스타트업 대표와 직원들 같아요. 대표. 아 그렇죠. 진짜. 보통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과하게 과시를 좀 하죠. 이게 그러니까 그냥 스타트업 아니고 좋아요 네. 좋아요 중소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좋아 중소기업 같은 분들이 과한 식으로 이런 색깔의 현출을 좋아해요. 그렇지. 네. 좀 단추를 살짝 풀고 아, 그치. 사람 만나는 거죠. 미팅 좋아하고. 타이도 살짝 걷고 자유스러워 보이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난 일할 때 일하고 놀 땐 놀아. 약간 놀아볼까? 약간 이러면서 그런 의미예요. 예. 근데 사실 일할 때도 일 잘 못하고 놀 때도 일 잘 못 놀아요. 맞아. 근데 지금 궁금해서 그런데 혹시 안에 찬 목걸이는 원래 차는 거예요? 아니면 소품이에요? 그냥 아 이거 저 원래 차는 거예요. 아 원래 차는 거예요? 제 포인트예요. 예. 처음 봐가지고. 아이고 이건 제 원래 진짜 저 못 봤었어. 진짜 목걸이. 네. 그, 금이 아니라 다행이네. 예. 합금. 네. 합금. 뭐, 합금. 멋있어요? 예. 멋있어요. 멋있어요? 예. 예. 좋아요. 좋아요. 구해줘요 하라. 진짜 괜찮아서 그래요. 근데 진짜 괜찮아. 구해주시면은 저기 어디 홍콩이나 이런 데서 구해주세요. 송설이 씨가 용주 씨 오늘 어디 선 보러 가시는 거예요? 아, 계약 미팅하러 갑니다. 선 보는 차림은 아니야. 아, 그렇죠. 예. 이렇게 선 보면 또 안 되죠. 예. 이렇게 선 보면은 이렇게 무서워서 도망가요. 소개팅도 아니고 선 보러 간다는 거는 연배를 좀 많이 높게 보셨네요. 근데 용주가 지금 이 일은 차림새를 했을 때 확실히 잘 되고 있으니까 태가 좀 나긴 나네. 그래 나네. 예전에는 저런 옷 입었어도 너무 무서웠다며 그때는. 에이, 뭐 예. 무서운 게 아니라 아우 안타까웠어. 그러니까 어째 저렇게 안 어울리는데 하고 옆집겠다고 발버둥치는 느낌. 그랬는데 지금은 태가 나지 않아. 태가 흘러요. 그리고 어머. 아 오늘 또 말 한마디 칭찬 조금만 오고 하면 바로 긴장이 되네요. 뒤에 무슨 말 이제 뭐가 나올까. 자
이 갱은 씨가 네 혜준 씨 피식 타임 마지막이에요. 대체 왜요? 나 이대로 못 보내. 그러니까. 아. 네 저희가 이제 또 그 수요일 날 이제 또 고정적인 뭐 겹치는 게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음에 시간 될 때 좀 틈틈이 또 불러주시면 자주 놀러 오세요. 네 나오겠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또 매주 나와요? 또 안 빠지는 주가 있지 않나? 안 빠지는 주는 없고 매주, 매주 네, 그렇게 해서 되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안 빠지는 주는 없고요. 아니 여지를 아예 안 끊어보네요. 그게 그러니까 빠지는 주가 없다라고 표현을 해드린 거예요. 네. 아니 원래 그런 거 할 때 아이디어가 나쁘고 이러면 또 안 된다며 출연 안 된다며 편집되고 아 그렇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예. 네, 그럼 진짜로 그때 또 불러주시면 또 말씀드리고 해서 네, 자리에 또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약간 혜준 씨는 예약제일 것 같아요. 부르면은 한 3개월 뒤에 나오니까. 아니 네. 진짜. 아, 맛집이구나 맛집. 맛집. 네. 송진아 씨가 네. 피식대학 어젯밤 SBS 나이트라인 출연한 거 잘 봤어요. 우차사가 났고 최파타가 기른 SBS 아들 피식대학 정장 입고 인터뷰하는 점잖은 피식이들 좀 멋있었어요. 야 뉴스에 진짜 아무나 뉴스를 도네. 네. 뉴스를 도시는 게스트는 또 처음 봤네. 저희는 예능 안 돌고 뉴스 돌아요. 시사 교양을 좀 진짜 그렇게 됐네. 네, 좀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근데 촬영을 해보니까 뉴스가 우리랑 좀 잘 맞더라고. 아 진짜. 정말. 깔끔해요. 네, 왜냐면 20분 촬영하면은 15분이 나와요. 맞아. 분량이. 네, 길지 않고 딱 좋더라고. 아, 찍을 것만 부담도 없구나. 그리고 찍으시는 분들도 진짜 몇 분 안 계셔요. 아 진짜. 예능은 한 20-30분이면 게스트분이 하시는데 이 뉴스는 진짜 한 3분 정도. 아 진짜. 근데 뉴스는 진짜 좀 무섭잖아. 긴장돼. 긴장되긴 하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단점이 괜히, 지금처럼 편하게 못 웃고 그러니까. 항상 저는 얼굴이 상기돼 있어요. 예. 예. 혹시 말 실수할까 봐. 허리도 굉장히 곱게 펴고 있더라고요. 어, 맞아요. 네. 자세도. 그리고 내가 웃다가도 여기서 웃으면 안 되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약간 들어. 박장대소도 못하죠. 사실은. 네. 여기가 제일 편합니다. 네. 누가 말을 제일 잘해요? 사실 이런 데서는 재영이가 말을 제일 잘합니다. 아 근데 알맹이가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괜찮아. 그냥 딱. 아, 있어 보이기만 한데 얼핏 볼 때 얼핏 볼 때 브레인처럼 보입네. 그치. 한국 껍데기. 이런 거는 바로 생방송이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녹화로 했어요. 녹화구나. 예. 그치 또 생방송에 네. 말 실수하거나 사실 이제 뉴스 쪽에서 저희를 이렇게 불렀다는 게 굉장한 리스크거든요. 처음이면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또 생방송까지 가면 하이 리스크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돌발 상황에 항상 대비를 해야 되니까 네, 네, 맞아요. 네. 저희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네. 네. 그것보다도 이제 막 토크는 시간이 길어지면 아 그렇죠. 안 되니까 잘라야 되니까, 예, 잘라야 그쵸, 되니까. 그쵸. 김수진 씨가 지난주 신도시 파워 보려고 몇 년 만에 음악 방송 챙겨봤어요. 재영 스 라이브 너무 잘하던데요. 또 그 저희 콘텐츠 중에 신도시 파워라는 팀이 나왔는데 진짜 가수분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진짜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이돌분들이 춤추면서 노래하고 이게 진짜 앞에 가사도 없고 하니까 다 외워서 이렇게 하니까 그치.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한 번은 NG가 나긴 했어요 그때. 네, 너무 긴장이 돼서. 근데 너무 잘해. 진짜 너무 잘해. 네. 근데 또 약간 그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으니까 그 맛이 있죠. 이게 또 가수를 할 걸 그랬나. 그러니까 그 맛이 있다니까. 진짜 맛이 있다니까. 맛있어요. 예. 근데 그 무대 중에서는 사실 제일 열심히 했던 모습이 보였던 게 그 어떤 아이돌들이랑 이런 분들 중에서 얼굴에 땀을 제일 많이 흘렸어. 얼굴에 땀도 제일 많이 흘렸고 마이크 이쪽에도 침이 잔뜩 흘렸어. 무슨 소리야? 뭐 짜니까 나오더라. 뭐 그런 소문이 마이크를 어떻게 짜요? 그 주변에서 다 나더라. 어떻게 짤 수가 있어 마이크? 그 정도로 열심히 했다고. 네. 자 나하나님이. 네. 드디어 피식타임에 임키 노래 말고 들을 노래가 나왔네요. 드디어라니요? 청량 상콤한 혜준님의 썸머 가사가 울컥하게 만드는 신도시 파워의 가장자리 음원이 나왔습니다. 개그맨 팬인데 아이돌 팬처럼 스밍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썸머 나왔군요. 네, 썸머가 나왔죠. 또 여름에 듣기 굉장히 또 좋은 노래입니다. 어떤 곡이에요? 좀 이대휘 씨랑 예. 이대휘 씨가 이제 직접 프로듀싱을 해주셨고요. 같이 저와 이제 듀엣으로 남성 듀오죠. 함께 이제 노래가 나와서 여러분들 이제 편하게 여행 가시거나 이제 어디 놀러 가실 때 듣기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 우리 혜준이 노래 잘하잖아. 맞아요. 네. 괜찮죠 사실은. 벌써 두 번째 노래잖아요. 그렇죠. 짧게 들려줄 수 있어요, 썸머?
아무 생각 안 할래 맘껏 소리쳐볼래 오늘은 다시 돌아오지 않게 단단한 모래성을 쌓을래 아. 너와 한 줄만 해달라니까 이게 혜준이 형 이게 밀당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 대중들과 어, 밀당 한번 해줄 수 있어요? 그럼 살짝 밀당 A star from the bottom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짜증내 너무 안 민 거 아니야 그러면 혹시 노래 짤릴까 봐 자,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우리 네. 혜준 씨 신곡 아. 먼저 들을게요. 네, 자 코카 앤 수달의 예. 아 코카 앤 수달이 뭐예요? 그룹명 이름이에요. 예, 그룹. 예, 예. 네.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못 부르게 했구나. 아니야. 제가 코카로 닮았고 예, 이대휘 씨가 수달을 닮아서 코카 앤 수달. 노래방에서 가수 찾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코를 쳐요. 코. 근데 코카 치면 바로 나오죠. 예. 아, 코 하나밖에 아, 없으니까. 일부러 안 유명해지려고 이런 이름 쓰는 사람들도 있어. 코카의 수달의 썸머 듣고 올게요. 어제는 너와 내가 마주 보는 이 순간 온 세상들 뿐 코카 앤 수달의 썸머 듣고 왔습니다. 아유 뭐 가수죠 뭐 가수. 아, 네. 가수.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네. 코카 씨. 옷도 오늘 정말 썸머로 입고 오셨잖아요. 네. 실제로 썸머고요. 네. 코리안 썸머네요. 네. 이수진 씨가 오늘 더운데 노래 들으니 왠지 시원해지는 느낌이에요. 멜로디가 중독적이네요. 아. 박진홍 씨가 노래 좋은데요. 듀스와 쿨이 섞인 듯한 느낌. 오. 여름 노래는 여름 뭐 이거 섞이면 끝이잖아요. 아, 그럼요. 예, 예. 예, 최고죠. 진짜. 딱 들었는데도 아 이거다 싶더라고 그래서 이대휘 씨가 너무 노래를 잘 만들어가지고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네. 예. AB6IX의 예, 맞아요. 네. 강시현 씨가 네 뭐야 뭐야 이상하게 부르던 준 어디 가고 감미롭게 부르는 준이가 있네 노래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이상하게 부르던 커피 한 잔. 커피 한 잔하네요. 네, 좀 다르죠. 네, 임현민 씨가 춤은 코카인 댄스 추나요? 아, 코카. 이거 헷갈리셔가지고. 그러니까 코카. 그 동물 중에 쿼카가 있어요. 쿼카라고. 예, 그거 생김새 닮았다 그래서. 근데 코카가 아니니까요. 네네네. 여러분들 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코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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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닮았네요. 네. 강시현 씨가 기계가 8알은 아닌 거죠? 왜 이렇게 잘 부르지? 노래 제목 다시 알려주세요. 썸머. 네, 썸머입니다. 예. 기계가 좀 만지나요? 아무래도 많은 도움들이 예. 들어갔겠죠. 네네. 오토튠 뭐 이런 거. 네, 그렇죠. 예, 그런 예, 것들이 예. 들어가야 오토, 돼요. 오토튠이 네. 들어가요? 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작업을 해주시지 않았을까요? 네. 네네. 자, 그럼 재영 씨가 오늘의 주제를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 주제는 바로 억울하다, 억울해입니다. 집에서, 학교에서 혹은 회사에서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억울하게 꾸중이나 잔소리를 들었던 경험, 내 의도는 크게 아닌데 억울하게 누군가에게 오해받았던 일, 그때 생각만 하면 서러워서 잠 못 자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억울함은 저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사연은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뭐 억울한 일은 살면서 참 많죠. 네, 예. 그쵸. 근데 뭐 딱히 해명할 기회도 없고 그쵸. 또 말이 많으면 또 말로써 말이 많으니까 말 말자 이러면서 또 안 하잖아요. 네, 또 연예인 가만히, 같은 경우에. 네, 근데 또 가만히 있으면 또 그게 진실이 되기도 하고. 또 가만히로 보고. 네. 가만히로 보고. 네. 그런 거 있잖아.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고 보자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보냐 막 이러고. 맞아 맞아. 그렇게 뭐 억울했던 일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이제 이런 거 억울한 일이 너무 많은데 그 기본적인 어떤 피지컬적인 억울함은 제가 덩치가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덩치가 크면은 엄살을 피운다고. 그러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제가 아 이렇게 하면은 아우 그 덩치가 못하게 왜 이렇게 엄살 부려. 근데 사실은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게 덩치가 크면요 또 아픈 부위들이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길잖아요. 제가 팔이. 예, 예. 네. 그래서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억울해요. 내가 억울하다고요. 네네네. 그 저도 아픕니다. 예. 아프고 힘도 그렇게 세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덩치감 못한다고 하는데 예, 너무 억울합니다. 진짜. 그렇구나. 네. 재영 씨는? 저는 사실 뭐 어렸을 때는 너 뭐 지금 수업 듣고 있는데 자고 있냐 뭐 이런 되게 일상적인 억울함들이 다 이렇게 룩에서 오는 거네. 신체에서. 예, 좀 있었는데 예. 이제 커가면서 제가 공대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저를 되게 무슨 감정 없는 동물인 줄 알고 예. 이성으로만 세상을 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너무 억울해요. 자, 이런 얘기 4부에서도 계속 나눌게요. 여러분들 억울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억울해!
up. 화져 누나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요. 최화정의 파워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화정의 파워타임 이용주, 정재영, 김민수, 김혜준 씨와 PC타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대영 씨가 거울 보면 제 얼굴이 참 억울해요. 야, 이름도 저랑 비슷하신데. 정대영 씨. 예. 재영 씨가 올린 줄 알았어요. 예. 재영이가 올렸나? 진짜 근데 공감이 되네요. 이 얼굴이라는 게 그래. 참 억울한 얼굴을 갖고 있잖아. 네. 근데 어느 날 보면 또 그게 빛이 나는 얼굴이 돼요. 용주 봐. 아니 그런 식으로. 그래도 맞아요. 그치. 예. 예. 그러니까 맞아요. 아니 우리가 왜 어떤 배우가 있어. 근데 굉장히 이제 무명을 계속 했을 때 그때는 어디서 나와도 튀지가 않고 매력이 없어. 근데 한번 이제 딱 그치. 각광을 받으면 저런 사람 우리가 왜 못 알아봤지? 맞아요. 예전이랑은 얼굴이 똑같은 거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그런 것 같아. 맞아요. 내가 한때는 억울한 얼굴로 살았지만 또 확 피는 얼굴일 수가 있어. 얼굴 똑같은데. 맞아. 솔직히 혜준 씨도 네. 그렇게 막 빛나는 얼굴은 아니었을 것 같아. 예전에는. 아, 뭐 현재도 지금 얼굴 자체 아니야. 혜준 씨가 빵 해가지고 네. 최준 오빠 그럴 때 얼마나 모든 게 귀엽고 사랑스럽고 끼가 있고 그럼요, 섹시했는지. 그럼요. 얼굴 폈었죠. 거기다가 그 동대문 옷장 네. 네. 그거 할 때도. 너무 네. 그 카리스마가 있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확실히 그 좋은 기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때 맞아요. 그때마다 사람의 네. 기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네. 자기 얼굴을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게 웨이브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럼요. 거. 가끔 그런 거 난 생각해. 어떤 날은 너무 행복해. 너무 모든 게 좋아. 근데 어떤 때는 너무 괴롭고 모든 게 지옥 같잖아. 그럴 때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내 마음이 변하잖아. 그쵸, 나는 그쵸. 그대로 있고 모든 게 그대로인데. 맞아. 그럴 때 좀 마음을 고추 잡을 수 있죠. 그렇죠? 민수 씨 말을 해요. 저기 라디오니까.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예. 너무 예. 예, 감화 감동을 받았어요. 저도 잠깐 잊었네요. 예. 감화. 네. 근데 네. 예. 네. 예. 제가 뭐 분위기 깨는 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억울하게 생겼다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억울하게 생긴 줄 잘 몰라요. 아, 너무 내 얼굴이 익숙해서 사람들 다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주변에서 너 참 억울하게 생겼다라고 얘기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나 억울하게 생겼구나 이렇게. 점점 알아가는 거구나. 좋아요. 우리 이시경님이 네, 아내가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깼어요. 제가 괜찮아? 하니까 당신 때문이잖아! 라고 하네요. 같은 공간에만 있었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일도 관여 안 했거든요. 억울합니다. 이런 거 좀 있죠.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이건 이게 화가 많아. 남편이랑 같이 숨 쉬는 게 싫어. 그런 거야. 또는 이제 귀여운 투정일 수 있죠 사실은. 그치. 어디다 화낼 것도 없으니까. 그치. 내가 잘못했는데 나한테 혼내긴 싫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냥 투정 부리는 거지. 자책하기 싫어. 네. 저는 할머니랑 살면서 이런 거 많이 겪었어요. 아, 그래요? 할머니가 어디다 통화하고 가지고 속이 많이 상하셨나봐요. 예. 자, 아우 그냥 그러더니 그러더니 저를 갑자기 발견하더니 넌 좀 머리 좀 깎아! 갑자기 저를 10,000원짜리 주면서 머리 깎고 오라고. 머리 깎을 때가 안 됐는데 머리 좀 깎아. 그냥 머리 집어 잡으면서 막 짜증나는 거야. 그 이제 모든 게 화가 나는 거야. 네, 또 약간 어머니들 레퍼토리가 있는 게 그러니까 사실 자식들은 언제나 약점이 있잖아요. 부모님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화나셨을 때 눈에 띄기만 하면 너 숙제했어? 너 오늘도 시작했지? 그래서 입지 말라 그랬지? 그래서 그때는 잘 숨어 있어야 돼. 숨어 있어야 돼. 화장 조용 움직이고. 그때 화장실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원래 내가 잘못 안 써도 지금 내 동생이나 오빠가 야단 맞고 있을 때 출신을 잘해야 돼. 그렇지. 그때 잘못하면 너도 일로 와봐. 네. 그럴 때는 컴퓨터 게임 하고 있으면 안 돼. 괜히 책 읽고 있어야 돼. 책상 위에 올라가서 괜히 연필 잡고 공부하는 척. 그렇지. 혹시 문 열어서 걸리면 안 되니까. 꼬투리 안 잡히려고. 그렇지. 그럴 때 억울하지. 교복 잘 걸어놓고. 박
백혁 씨가 네, 122kg입니다. 많이 먹을 것 같지만 소식합니다. 저 많이 안 먹어요. 자기 전에 먹고 자서 살찐 거예요. 억울합니다. 아~ 야, 이거는 저도 많이 억울하죠. 공감하네요. 네, 네. 억울하지만 그래 왜 먹고 자? 제가 이거 용정의 말 잘해줄 것 같아요. 왜냐면 3kg밖에 차이가 안 나서. 아, 3kg가 더 많은 거죠? 그렇죠. 아니 뭐 박혁 씨 제가 한 일주일만 주시면 똑같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요즘에 진짜 다이어트에도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이게 다큐멘터리를 지금 3부작을 봤어요. 왜 웃어요? 아저씨 왜 맞아, 웃어요? 네. 관심이 많아졌다는 얘기가 왜 이렇게 웃기냐? 되게 오래전부터 관심이 있으셨잖아요. 무슨 지금 근래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진 것처럼. 그리고 용주 형의 특징은 뭔가 이렇게 하는 관심이 생기면 그걸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우리한테 자꾸 알려줘요. 제가 용주 씨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주 씨의 오늘 몸무게가 당신 인생에서 가장 적은 거입니다. 악담이야. 악담. 악담 맞아요? 악담. 난 악담한 거야 너한테. 너 못 빼. 쟤는 못 빼. 어, 난 제가 저글놀이 본 줄 알았어요. 제가 10년 넘게 어, 저 친구를 알거든요. 야 너도 저, 못 빼. 근데 저는 그래도 왔다 갔다는 했었어요. 용준은 제가 진짜로 오랫동안 많이 봤는데 뺄 수 있는 애가 아니에요. 진짜. 그런 게 아, 없어요. 제가. 아, 그러니까 연구를 하고 뭔가 다큐를 보고 이게 소용이 없구나. 그러니까 그냥 연구만 하는 거야. 결국 살이라는 건 노력이 필요한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지. 상상 다이어트만 그렇지. 하는구나. 그렇지. 오늘이 가장 적은 몸무게. 아니 근데 오늘 진짜 슬림해 보여요. 응? 아, 네. 예. 아니 그래서 다큐멘터리 3편 뭘 봤어요? 깨달은 게 뭐예요? 영국 뭘 봤어요? 뭘? 영국 다큐멘터리? 아니요. EBS에서 한 예. 건데 햄버거 먹으면서 봤어요? 예, 결론은 뭐냐? 박혁 씨 답이 없어요. 못 빼고요. 껌으로 해주세요. 껌으로. 검은 옷을 입으세요. 그게 다예요. 예, 검은 옷 입으세요. 어차피 그러면 똑같아요. 야, 근데 원래 저런 것 때문에 빼잖아. 넌 못 빼 이거에 확 돌아가지고 빼잖아요. 오, 글쎄. 근데 그러니까 용주형은 또 착해가지고 아니, 이런 거 인정해요. 어, 나 못 빼. 아니,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기록을 하거든요. 앱에다가 근 4년간 꾸준히 그 상승선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이거 지금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또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네. 게 어, 나 지금 어떻게 해? 아, 나 지금 제일 살 많이 쪄서 지금 못 나왔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지금이 가장 이쁠 수 있어. 진짜요. 이거 실제로 우리가 되게 많이 말이다. 겪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다이어트가 정말 쉽지 않아요. 맞아, 그러다 맞아. 보니까 인간 승리. 지금의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의 내가 제일 이쁜 거야.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 동기부여 강사 같아요. 지금. 아, 그럼요. 진짜 자, 여러분들 지금이 가장 이쁩니다. 네. 가장 젊고. 네, 가장 네. 젊고. 아니 그 다큐멘터리 뭘 봤는데 거기서 내용이 뭐였어요? 왜 그걸 보고 포기를 해? 아, 그게 뭐냐면 이거 요요였는데 아직 빼지도 않고 무슨 요요라고 보니 1편 요요 뭐 2편 뭐 무슨 뭐 탄수화 뭐 이런데 예. 계속 뭐 사리들만 나오고 뭐 다이어트 학교 이런 거 있잖아요. 들어가서 예. 하는 거 막 나오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안 먹어야 돼요. 야, 답은 의사 선생님 나와서 가정의학과 교수님 나와서 뭐 연구가들 나와서 다 얘기하고 뭐 다이어트의 신 누구씨 뭐 캐나다에 있는 뭐 데이비드 뭐 어쩌고 나오는데 결론은 안 먹어야 되고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안 먹다가 먹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시 올라지고 결론은 안 먹어야 되는데 나는 안 먹기 싫어요. 그러니까 아, 그치 그치. 그래서 네. 오늘 검은 셔츠를 입었어요. 네, 검은 옷을 많이 사세요. 아니 그럼 우리 아까 이제 채영이는 이제 얼굴이 억울하다 그랬잖아요. 네. 민수는 억울한 게 뭐예요? 억울했던 일이. 저는 용주 형이 이제 좀 촉이 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게 약간 느끼게 약간 남자들의 촉이 아니고 약간 그 여자들이 느낄 수 있는 내 잠 그 약간 있어. 이런 거죠. 내 남자친구 왠지 바람 피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잖아. 그런 촉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저도 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95%는 맞아요. 근데 5% 틀릴 때가 있어. 그치. 근데 너무 억울해. 그치. 이거 근데 이미 그 촉이 있을 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치. 그래서 용주 형은 또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네. 우겨버려 또. 우겨버려. 그치. 그냥 때를 잡아서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웃게 만드는 거고. 근데 그 5% 중에서 한 2% 정도는 그럴 때가 있어요. 떠보려고 할 때도 있어요. 수사 방식이구나. 너 그래. 너 그런 거야. 맞지? 아, 수사 탐문 방식이군요. 프로파일러처럼 밀어붙이면은 애가 동공을 보고서 아, 아니구나. 우리 혜주 씨는 뭐가 억울했어요? 저는 뭐 용주가 맨날 하는 말. 물론 오늘은 제가 수염을 못 잘랐어요.
잘랐는데 수염에 자른 건 당일날 불과 한 시간 전에 잘랐는데 너 수염 왜 안 잘랐어? 이런 거 적이 있어요. 오늘은 제가 진짜로 그 차에 이 면도기가 있는 줄 알고 그냥 탔는데 차에 면도기 없어서 오늘은 못해 솔직히. 근데 평상시에 매일 하고 와요. 그러니까 오늘은 진짜 너무 덥수룩해 가지고 내가 차마 그거를 못 짚겠더라고요. 그치. 그러니까 너무 그 방송 태도 너무 안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보여. 형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나는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오히려 털털한 모습이에요. 오히려 진실된 진짜 모습. 진짜 털털해요 지금. 근데 내가 이제 오래 살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개그맨들이나 연예인들이나 가수들의 어떤 흥망성쇠를 다 봐. 그렇잖아. 네. 진짜 이제 이렇게 맨 처음에 아 저 누굽니다 하면서 여기 나오게 돼서 감사해. 이거부터 이제 쭉 해가지고 이제 쭉 하면서 네. 막, 안녕. 우리 나와줄 수 있어. 매니저랑 얘기해 주세요 누나. 뭐 이런 꼴값부터 이제 쭉 보면서 이렇게 이제 사라지는 거를 내가 객관적으로 그야말로 흥망성쇠를 다 보는데 이제 요런 복장 아니 해준이란 말이 아니야. 네네. 요런 복장 하고 나서 이제 조금 이따 없어져. 근데 누나 진짜 없어지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없어지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이거 몇 년째 입는 건데. 아니 이 옷에 대해서 예를 드는 거야? 예를 드는 거야? 막 이렇게 여름에 아니 이제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방송국에 올 때 그래도 우리가 갖춰야 되는 의상이 있잖아. 밑에서 잡히지 않거나 아니면 너무 스타라서 못 잡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의 특징이 이제 반바지에 슬리퍼. 그리고 이제 저렇게 이제 안 깎어. 뭐 치장을 안 하겠다. 이제 라디오에는 1도 치장을 못 해주겠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거지. 해명 한번. 저는 대신 해명해 드리면. 아니 그러니까 해준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룩에 이제 그런 게 이제 사라지기 직전에 어때요? 아 멸종 직전에. 멸종 직전에 모습이었다. 이런 거 주다리 누나 제가 이제 천연이, 앞으로 안 만나도 완벽하게 보내실 생각이신 거 아니에요? 아니 혜진은 진짜 아니고. 아 왜냐면은 저는 오늘 그건 줄 알았거든요. 그 쿼카 앤 수달 홍보하려고 최대한 쿼카처럼 보이려고 지금 안 짜는 줄 알았거든요. 천연 기념물처럼 보이려고. 어제 저희가 그 뭐 촬영 있으시지 아시잖아요. 그 하는 게 제가 어제 저녁에 촬영을 하고 그 면도기를 제가 그 가방 안에 넣어놨는데. 차에다가 놓은 줄 알고 찾다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렇다는 거지. 이렇게 설명을 오래 하면 안 돼. 그 혜준이가 했다는 게 그러면 아니에요. 진짜 그런 사람처럼 보이잖아. 그래. 진짜 굉장히 좋은 옷이에요. 그치. 아니 근데 대부분 이제 나 이제 봤어 이 브랜드. 대부분 브랜드. 형이 브랜드를 안다고요? 제가 혜준이를 한 10년 넘게를 이렇게 봤는데 사실 혜준이는 그때랑 지금이랑 외적이나 이런 게 달라진 건 없어요. 옷도 저런 스타일 맨날 입고 다녔죠. 달라진 거는 늙었어요. 그러니까 달라 보이는 저는 거. 솔직히 얘기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전 이게 제일 멋있다고 생각해요. 전 제 옷에서 이게 가장 잘 꾸민 그러니까. 거. 나는 좀 괜찮지 않아요, 사실? 느낌이 머리 감고 오셨죠? 아 머리는 항상 감아요. 오늘 오전에 운동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오전 운동도 하고 무슨 선글라스라도 빌려줘요. 선글라스 지금 뭐라도 하나 좀 쓰고 있어. 야 진짜, 야, 진짜 해변가다. 진짜 해변가다 이거. 그다음 쓰고 있는 게 낫다. 아우 이따가 지금 앞에서 담배 많이 피겠네. 해변가에서 담배 피는 이거 쓰니까 수박도 같이 파실 거 아니야. 아 오늘 이렇게 웃기지 오늘? 아니, 진짜 억울하신 분 계시다. 박재민 씨가. 제가 용접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용접 불에 얼굴이 익어서 가끔 빨간데요. 퇴근 후에 음주 단속 갈 때 얼굴이 빨개서 경찰분이 계속 더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라고요. 억울했어요. 진짜 억울하시다. 술톤인 사람들 진짜 억울하다. 그래. 맞아. 김명서님이. 네, 저희 엄마는 신실한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 술을 일절 입에 안 대십니다. 그런데 제 남편, 즉 사위죠. 가끔 사위가 친정에 가서 맥주 한 캔이라도 먹으면 알코올 중독자 취급을 하십니다. 술을 입에 대다니 혀를 차시죠. 사실 제 남편 주량이 맥주 두 캔이에요. 요거 술을 입에 대다니가 이제 할머니 톤으로 할머니가 이제. 어휴 저 술을 입에 대다니 진짜. 어휴 진짜. 주님의 집에서 뭐 하시냐? 이게 웬 말이야 지금. 주님의 우리 집은 포도주밖에 못 먹어. 와, 네. 아 진짜 근데 억울하시겠네요. 이게 술 안 드시는 분들은 또 이해를 아예 또 못 하시니까. 맞아. 아 그리고 나는. 이것도 좀 억울한 건가? 왜 이제 제가
사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네. 말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적재적소에 그 인재들을 이렇게 뽑아서 맞아요. 잘 해놓는 그 인사가 만사다. 근데 내가 우리가 또 다른 느낌으로 아우 인사가 만사니까 인사를 잘하시고 뭐 인사 잘해서 손해본 사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가끔 방송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뒷담화도 우리가 이제 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중의적인 말로 막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인사가 만사다라는 걸 저렇게 모르고 쓰냐 이러면서 아니 그 작가분들 이런 사람들 안 고쳐주냐 최하정 씨 툭하면 인사가 만사다라고 하는데 어우 저렇게 뜻을 모르고 쓰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닌데. 아, 맞아. 그런 그러니까,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건 좀 억울하죠. 아,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지금 알았어요. 난 진짜 인사가 만사인 줄 알았어. 인사. 아, 안녕하세요. 나 진짜 좋아. 아, 근데 회사 생활을 안 하니까 그럴 그치, 수도 있어요. 그치. 네. 네. 맞아. 원래 이제 인사가 인사가 만사니까. 네. 근데 우리가 그런 이제 적재적소에 뭐 인재 배치가 정말 회사를 잘 돌아가게 하겠죠. 뭐 맞습니다. 어디든. 맞아요. 그렇지만 인사가 진짜 만사야. 사람 잘 때는 인사 잘해서 손해본 사람은 정말 일도 없어.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너무 좋은 사람인데 인사 안 하고 이래서 이상하게 찍히는 사람들 있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건 난 너무 어리석은 것 같아. 맞아요. 그렇죠? 맞아. 인사 잘해야 돼. 왔으면 인사해야 돼요. 어디서 많이 듣던 거네. 왔으면 인사해야 되고 왔으면 인사해야 되고 갈 때도 인사해야 되고 그것만 잘해도 반응하는 거예요. 몰라도 인사해야 돼. 몰라도 인사해야 돼.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눈만 여치면 인사해야 되고. 맞아 맞아. 그런 게 훨씬 별거 아닌데 엄청난 그 점수를 따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용주 씨도 저한테 평상시 인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고개 숙여서. 고개 숙여요? 근데 아까는 자기가 더 나이 적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 먹어요. 너 38인데 37인 척 하잖아. 7인 척이 아니라 넘어갈게요. 아니 요즘 나이가 다 어려진 거잖아요. 아니 6월 달부터요? 6월부터로 알겠어요. 6월부터. 네네. 아싸. 그렇구나. 자 0980님이 0908님이 네. 저는 웃을 때 왼쪽 입꼬리가 많이 올라가는데요. 사람들이 맨날 비웃는 줄 알아요. 아하. 이것 때문에 제일 억울했던 기억은 고등학생 때 장문 선생님이 저더러 너 왜 썩 소지냐 나와봐 라고 하셨어요. 반 친구들이 해명 안 해줬으면 저 진짜 혼날 뻔했어요. 이거는 진짜 그런 경험 되게 많지 않나요? 그 웃지 말아야 할 장소에서 저는 되게 웃상이거든요. 평소에 이렇게 있으면은 웃고 있는 줄 알아요. 그냥 저는 입을 앙 다물고 있는 건데 그 이제 맨 처음에 개그맨 됐을 때 코미디언실에서 이제 막내니까 되게 엄숙하고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제가 그냥 하고 있었는데 너 왜 실실 쪼개고 있어?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 좀 너무해. 그게 약간 사실은 이게 부처님 상이잖아요. 인자한 상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웃는 것도 아니고 안 웃는 것도 아닌 그런 약간 모나리자 웃음이라고 하죠. 아 그러네. 눈썹도 없고 똑같다. 방콕에 있는 불상이 좀 비슷해. 방콕에 있는 거 표정이 없거든. 맞아 맞아. 있다 있어. 그래 그래. 아 근데 이렇게 막 너 왜 썩 소진냐고 나보라 그러는 건 너무 억울하다. 그러니까 그치. 요즘은 그 웃음 갖고 그러면 안 되겠어. 근데 맞아. 진짜 기분 나쁜 게 비웃는 거잖아. 맞아. 무시하는. 그런 거는 원하는 사기하잖아. 맞아 맞아.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도 나봐 막 이런 거. 너 시키 나. 씨 진짜 꽉. 죄송합니다. 정승희 씨가 오늘 혜준 씨가 제일 억울할 것 같은데요 하셨는데 아이고. 네 많은 오해들이 네. 뭐 있네요. 그렇죠. 하지만 뭐 이 오해들은 뭐 비단 스쳐 지나가는 것뿐이다. 네, 그럼요. 아니 네. 뭐 이제 앞으로 혜준이 형을 보고 싶으시면은 저기 강릉 뭐 속초 해수욕장에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시만 받는 사람. 네네 캐시만 받으시는. 저도 억울한 네. 건 했어요. 뭐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어렵게 힘들게 드라마 촬영을 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다들 안 보시고 왜 드라마 안 하냐고. 아. 저 지금 예 스틸러 열심히 이제 네. 오늘이랑 내일이 마지막 방송이네요. 아. 하고 있는데. 네. 자꾸 드라마 출연 안 하냐고. 얼마나 제가 힘들게 촬영했습니까? 그쵸. 아시잖아요. 마치 그렇죠. 007의 히로인처럼 예. 지령 내려주시는. 예. 예. 지금 다시 보기도 요즘 다 볼 수 있으니까. 예. 원래 또 저 드라마는 요즘 정주행이거든요. 방방이에요. 예. 방방에 몰아보세요. 네. 네. 자 우리 혜주 씨 오늘 마지막이니까 우리 최파타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아 진짜로. 네 오늘 마지막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그치. 제가 요거 이제 피식 타임.
피식타임에서. 네, 피식타임에서 뭐 이렇게 잠깐 제가 잠시 자리를 좀 비우게 되는 건데 뭐 아까 그 용주한테 말씀 뭐 용주 얘기하다가 말했던 게 있었잖아요. 오늘이 이제 가장 또 아름다운 날이다. 네. 그리고 우리 또 남은 인생에 오늘이 또 가장 젊은 날이다. 네, 여러분들 항상 저를 또 이렇게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상상하는 모든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환상적이 되는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야, 다 어디서 들은 소리야. 그러니까 행사 마무리할 때 다 어디서 네. 구태기야 난 멋있게 끝내고 싶었거든요. 네. 어떻게 말해야 되지? 아니, 진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편하게 대해주셔서 네. 네. 너무 진짜 감사했습니다. 네. 네. 우리 자주 봐요. 네, 그럼요. 네. 자, 그러면 또 신도시 파워에 지혁 씨 신도시 탈출 들으면서 예. 오늘 수요일 네 분과 인사 나눌게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봐요. 안녕. 안녕. 바이바이. 에러, 에러, 에러.